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덧 하위권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전북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이제 4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승점 3점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예, 제주와 전북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한번 외쳐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터 축구! 예, 제주는 대구에게 1대0으로 무릎을 꿇었고 예, 전북은 대전을 상대로 1대1로 비겼습니다. 일단은 뭐 이날은 일단 페트라섹 선수가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전북은 이제 대전을 상대로 3번 만나서 1승도 못 거뒀다. 예, 그러니까 2무 1패를 거둔 거죠. 대전 입장에서는 1승 2무를 거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이 대단한 건지 전북이 맛이 간 건지 모르겠지만 전북이 어쨌든 올 시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겪었잖아요. 김상식 감독부터 이제 김두영 감독 대행 체제에서 지금의 페트레스쿠 감독까지 이제 페트레스쿠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이제 새 감독 효과를 보나 했지만 최근 경기 무승이 길어지면서 전북이 좀 골머리를 쌓고 있습니다. 양 팀 다 결론만 얘기하면 지금 상태가 꽤 좋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제주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2승 9팀을 격파했습니다. 꽤 많은 팀을 격파하긴 했는데 최근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려가 있는 부분, 그리고 전북을 한 번도 못 이겼고, 전북 같은 경우는 예, 뭐 제주를 지금 맞상대하는 제주를 두 번 이겼고, 인천도 두 번 이겼고, 광주도 두 번 이겼고, 수원 FC도 두 번 이겼고, 뭐 여러 팀을 뭐 많이 이긴 거는 좋아 보이지만 최근에는 두 팀 다 부진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이번 경기 피할 수 없는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아챔, 제주 같은 경우도 이제 FA컵이 남아있는 부분에서라도 이번 일전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양 팀 다 물러섬 없이 싸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리그 성적 비교하면 제주는 어느새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K리그가 12팀인 거를 감안해도 수직 하락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는 패보다 승이 많았는데 이제 그것도 옛말이 됐고 9승 7무 12패, 이제 득점 36, 실점 37. 예, 지금 안 좋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제주는 매우 안 좋고 전북은 그 반대로 초반에 깎아먹은 승점을 지금 많이 챙기면서 4위까지 뛰어 올랐지만 최근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도 전북은 제주보다 나은 점이 리그 통틀어서 단단한 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 실점 1위, 25골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전북은 그래도 전북에 할 말이 있다는 거는 전북이 단단한 방패의 힘이 있기 때문에 4위에서 3위? 솔직히 우승권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3위나 2위를 예, 승점만 잘 쌓는다면 이제 ACL 티켓을 노려봐야죠. 이제 ACL도 나가고 FA컵도 있는데 전북 입장에서는 리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제주 같은 경우도 초반에 벌어먹은 승점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분발을 해야 되는 시점. 사실 승점 격차가 좁아서 상위권 틈은 오리락 내리락 할 듯.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울산이 지금 독주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대항마로 포항이 추격을 하고 있는데 광주가 3위, 전북이 4위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상스 1, 2, 3, 4는 안 변할 것 같고 5, 6위도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은데 균열이 일어난다면 5위 내지는 6위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날의 명장면을 보시면 남기일 감독, 상대 문전압 작아지는 모습 고쳐야 맞습니다. 제주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골결정력에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고쳐야 된다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트레스쿠 감독은 최근 3경기 무승이거든요. 대전이 행운이 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전주성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전북의 모습과는 달리 대전의 이제 맹공을 잘 막아내는 그림 속에서 전북이 우리가 알던 그 강팀인가 아니면은 대전의 공격 축구가 통하는 건가? 물음표를 전북 입장에서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전북은 이번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을지, 제주 원정은 또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플래시백 보시면 올 시즌 8라운드에서 붙었습니다. 제주 원정에서 전북이 2대0으로 송민규, 한교원 선수의 연속골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날은 양팀 도합 3명의 퇴장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김상식 감독과 전북 선수 1명, 뭐 제주 선수 1명 이렇게 퇴장을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선수가 그러니까 필드에서 선수가 1명씩 적은 상황이었겠죠. 혈투 끝에 이제 승리를 차지한 전북의 수비의 힘이 이날도 빛난 거예요. 그리고 20라운드에서 리턴 매치를 가졌는데, 이 경기 또한 전북 2대0으로 완승을 거둡니다. 일단은 불운하게도 제주 센터백 임채민 선수가 자책골을 넣고, 이제 또 후반 막판에 문선민 선수가 승부를 결정짓는 모습. 근데 이 당시에는 계속되는 홈에서의 기세가 좋았거든요. 전북은 어쨌든 제주전 승리로 4위까지 점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조금 부진을 털었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최근에 또 부진한 건 사실이니까요. 29라운드 시점에 말이죠. 예, 국가대표 선수같이 탑세븐을 보시면, 예, 이 경기 하면 이제 A매치 브레이크에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송민규 선수는 국대 레벨이지만 U23으로 뽑혔고, 백승호 선수도 국대 레벨이지만 U23으로 분류가 됐고, 지금은 안현범 선수는 클린스만이 다시 불렀습니다. 재발탁이 된 거고, 김동준 선수도 제주의 이제 A매치 선수, 문선민 선수도 이번에 발탁이 됐죠? 그죠? 그리고 김봉수, 이기혁 선수. 예,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제 몸값 가치를 보면, 이거 연봉이 아닙니다. 이적료의 개념이나, 물론 연봉이 포함된 수도 있지만, 이게 연봉이 아니라는 거. 이 선수의 가치입니다. 몸값 총액 가치. 거의 이적료도 아닌데, 거의 이적료에 그래도 좀 이적료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수 있겠네요. 리그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 예, 하루 더 충전한 전북입니다. 금요일 날 경기를 했죠. 예, 제주 원정 떠나는데 이제 하루 더 쉬는 거면은 조금 메리트가 있는 거죠. 하루를 깔고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북이 이제 제주보다 패스 성공률이 높고, 태클 성공률은 제주가 높고, 예, 지상 경합은, 예, 두번 하면 한 번은 땄다는 거예요. 50%의 높은 성공률, 제주는 48.7. 공중경합도 이제 전북이 제주에 앞서는 모습. 클린스트, 예, 뭐 전북은 방패가 좋잖아요. 제주보다 두번더 클린스트 많이 했고, XG 값은 제주가 높습니다. 둘다 손해를 봤습니다. 29골. XG가 이제 기대 득점이거든요. 거의 30.84면 30골 내지는 31골을 넣어야 하는 게 실제 데이터인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84, 두골 정도 손해를 본 거고, 전북도 골은 많이 넣었지만 손해는 제주보다 더 많이 봤네요. 세골 정도 손해를 본 거죠. K리그 1, 2 둘다 다득점을 보기 때문에 득실이 아니라 골을 많이 넣어야 원하는, 예, 순위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격 축구를 권장하기 위한, 예, 연맹의 조치. 예, 그리고 양 팀에서 XG 값이 높은 선수는, 제주는 뭐 유리 조나탄 선수죠. 뭐 슈팅 왕, 25경기 44 슈팅 7골. 라파 실바는 23경기에서 36 슈팅 3골. 조금 아쉬운 모습은 라파 실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은, 예, 제주에서 2위 헤이스 선수 12개, 서진수 선수 6개. 제주의 공격을 이끌어가는 선수는 유리 조나탄 선수, 9골 4도움, 1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문선민 8개, 그리고 박재홍 선수는 K리그 2 FC 안양에서 이적을 해서 7골을 거기서 넣었죠. 그리고 전북 데뷔전을 넣어서 1 플러스 7, 8개의 공격 포인트. 그리고 전북은 이제 송민규가 에이스입니다. 7골 5도움을 기록하면서 이제 뒤늦게 남아 두 자리 공격 포인트를 찍는 데 성공을 했고, 송민규 선수가 이제 전북에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전북이 어려울 때마다 이제 한 방씩 해주는 모습, 클러치 능력을 이제 제법 많이 보여주고 있다. 예, 양팀 주요 지표를 보시면, 예, 유리 조나탄 8골, 헤이스 5도움, 그리고 제주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는 김동준 골키퍼 2726분, 그리고 리그 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예, 김동준 선수가 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문선민 6도움, 아마노준 3도움, 그리고
홍정우 선수가 90.1%의 평균 패스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김정우 골키퍼가 2490분으로 전북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리그 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송민규 선수가 7.5점을 기록하고 있고, 양팀 글로벌 클럽 랭킹은 아무래도 전북이 높겠죠. 265위, 제주는 49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클럽 랭킹이죠. 아디다스 포인트 탑 7을 보시겠습니다. 에이스 14위, 유리조나탄 18위, 그리고 한교원 선수 23위, 백승호 선수 상승을 해서 30위, 김동준 골키퍼 32위, 그리고 보아탱 선수 37위, 그리고 임창호 선수 이제 강원에서 이적을 했죠. 4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포인트는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 고른 활약을 보인 선수 100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누가 잔부상 없이 폼이 좋은 선수냐를 봤을 때는 좋은 데이터로 참고하시면 저는 될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키 플레이어를 보시면 저는 임창호와 안현범 선수 측면의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의 대결로 한번 뽑아봤는데, 임창호 선수는 강원에서 왔죠. 김건웅 선수가 아니라 이지솔 선수와 트레이드 돼서 이제 왔는데, 둘다 공교롭게도 주황색 저지를 입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윤정환 체제에서 조금 게르게 평가를 받더니 결국은 선수는 뛰어야 된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임창호 선수가 온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임창호 선수는 22경기 1831분 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4.8%의 높은 패스 성공률. 뭐 라이트백, 센터백, 올해는 강원에서 센터백으로 많이 뛰었죠. 일단 A매치 6경기 이력 있는 선수고, 전북을 상대로는 9전 1승 3무 1도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적이 좋진 않네요. 그리고 안현범 선수는 친정팀이 또 제주 아닙니까? 안현범 선수랑 김건웅 선수 플러스 현금 3억을 이제 받아오면서 안현범 선수를 내줬는데, 전북은 18경기 1341분 2골 2도움. 안현범 선수는 우측 좌측 다뛸수 있는 다기능 수비 카드입니다. 안현범 선수, 정우재 선수 다 제주에서 데려왔는데, 일단 김진수 선수가 오른쪽에 붙박이라면은, 원래 김문환 선수가 이제 오른쪽 붙박이었는데, 이제 남태희 선수가 뛰던 알드와일로 이적을 하면서, 그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제 근데 안현범 선수도 국가대표 레벨이고 나쁘지 않은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경기 1341분 2골 2도움은 제주에서 한 겁니다. 전북에서 최근 들어서 조금씩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안현범 선수는 제주를 적으로 만났을 때, 울산 시절이죠? 두번 만나서 두번다 졌습니다. 제주에서 꽤 오래 뛴 선수고, A매치 한 경기, 클린스만호에서 한 경기를 뛰었는데, 이번에 재발탁이 됐습니다. 그만큼 가진 기량이 출중하다고 봐도 무방을 하고요. 일단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아니면 임창호 선수가 다운그레이드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도 뭐 가진 능력이 출중하고, 임창호 선수의 장점은 그거 아닙니까? 이제 역습 상황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이제 수비수 벗겨낸 다음에 크로스, 런닝 크로스가 또 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국가대표가 아닌 거죠. 임창호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안현범 선수는 남길 감독과의 불화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보로 왔는데, 불화설이 진짜였을까, 루머였을까, 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제주는 적이고, 이제는 안현범 선수 국가대표 레벨의 선수입니다. 이 경기를 하고 이제 유럽 원정에서 떠나게 되는데, 웨일즈랑도 하고 사우디전에서도 모습을 드러내는데, 아무튼 이제 국가대표에 걸맞는, 이제 실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뭐 임창호 선수는 이적 후에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안현범 선수는 이제 들쭉날쭉하다가 최근에 기회를 얻고 있는 모습. 두 측면 승부사들의 대결을 이번 경기에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임창호 선수는 오른쪽에서 폭발적인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공수가담을 적극적으로 해줬고, 안현범 선수도 뭐 주로 오른쪽에서 많이 뛰었네요. 뭐 왼쪽에서도 뛸수 있지만, 공격 가담 이렇게 파고드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임창호 선수는 이제 측면 돌파하면서 크로스를 많이 시도를 한다면,
안현범 선수는 그나마 조금 더 드리블러의 유형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보다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파고드는 형태로의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공격 포인트도 이제 임창호 선수보다는 많이 올렸죠. 마지막 맞대결 베스트 11을 보시면 20라운드에서 붙었는데, 일단은 제주 같은 경우는 항상 이슈가 중앙 미드필더가 누가 나오느냐 그거였잖아요. 이때 이창민, 이제 구자철, 최영준 선수가 다 빠지고 나서 이제 그 중책을 맡긴 선수가 김봉수 선수였고, 제주에서 김건웅 선수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경고노적으로 친정팀을 만나는 데는 불발이 됐죠. 제주의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제 주축이 되면서 이제 축구를 풀어가는 이창민, 최영준 선수가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제 중원에서 경쟁력을 조금 잃어버렸다. 그래서 최근에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제주가 지금 순위가 많이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골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중원 경쟁력이 좀 헐거워져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김건웅 선수가 오면서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나 싶지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 또 김건웅 선수 못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주가 중원 싸움에서는 확실히 전북에게 밀린 공산이 크다. 예, 구자철 선수 아직도 부상이죠. 이제 돌아올 때도 됐는데 뭐 무리시키진 않을 겁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4-4-1을 쓰고 있는데 이제 아마노준 선수를 톱 형태로 이제 조규성 선수 이제 미들란으로 가고요. 이동준 선수 부상, 홍민규 선수. 예, 중앙에 이제 박진섭, 유재몽, 뭐 박진섭, 이제 보아탱, 박진섭, 뭐 백승호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있고, 이제 김진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정우재 선수도 또 친정이 제주 아니었습니까? 김문환 선수가 빠진 부분을 이제 안현범 선수가 아니면 자리를 바꿔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태욱 선수도 제주 출신이네요. 김정훈 선수가 뭐 시즌 초 예상과는 달리 이제 정민기 골키퍼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U22 카드로 중용되는 것보다는 이제 실력으로 골키퍼 장갑을 낀 거죠. 아, 이때 김두현 감독 체제가 아니라 담페트레스코 감독이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정정을 합니다. 제주를 만나는 게 이번이 두 번째네요. 제주 원정은 처음이 맞습니다. 예, 지난 경기 이제 베스트 11을 보시면 이거 보세요. 원래 3백을 쓰는데 이제 측면 이제 미드필더를 이제 풀백으로 내리면서 이주용, 임창호, 이주용 선수도 이제 전북이 친정팀인데 정우재 선수와 트레이드 돼서 왔고, 아 이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보세요. 김봉수 선수 벤치에 있는데 김봉수, 김건웅을 이제 한종무 선수가 빠지면 이제 김봉수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좀 아쉬워요. 김봉수, 김건웅 선수가 이름값이 떨어지는 선수가 아닌데 그나마 이제 김건웅 선수가 1인분 이상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치면 김건웅 선수가 기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대구를 상대로 이제 역습 형태로 이제 얻어맞고 이제 패배를 거뒀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하다기보다는 이제 정직한 선굵은 축구를 하는데 그런 전북을 만나면 이제 힘싸움이 돼야 되는데, 힘싸움이 어려울 것 같아요. 김건웅 선수 빠지면 뭐 김봉수, 뭐 한종무 체제로 갈 텐데, 과연 전북의 선굵은 축구를 중원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보아탱 이름 갖고 있는 선수는 믿고 쓰네요. 맞습니다. 이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이름에서 오는 그 신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탱 선수, 예. 보아탱 선수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죠? 백승호, 보아탱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페트라섹 선수가 이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 대전전이 그랬고요. 아, 진짜 쩐다. 김진수 선수 붙박이에 이제 정우재, 안현범, 뭐 최철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김문환 선수만큼은 아니지만은, 결코 떨어지는 기량은 아니라는 부분에서, 아마노준을 계속해서 톱 자리에서 쓰고 있네요. 뭐, 한칸 내려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아니면 처진 스트라이커로 하파실바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이 그려질 수 있지만, 저는 하파실바보다는 구스타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선수 기용은 감독이 하는 거니까요. 양팀 예상 포메이션을 보시면은 4-2-4 형태,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포메이션, 판타스틱 4. 옛날에 바르셀로나 생각나는데, 제주는 이 정도 나오고, 전북도 4-4-2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우재 선수보다 안현범 선수, 친정팀을 상대로 이제 뭐 약간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봤고, 뭐 하파실바보다는 구스타보 박재용 투톱 체제가 조금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백승호가 나와도 되지만 박진섭 선수도 뭐 좋은 선수죠. 박진섭, 보아탱 선수가 중원 싸움에서 제주를 씹어먹고 이제 선수들이 힘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그런 그림이 조금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역대전적은 와 29승 22무 55패로 제주가 열세입니다. 근데 제주가 최근 전북전 4연패인데 4연패보다 뼈아픈 거는 4경기에서 1득점밖에 못 거뒀다는 점입니다. 무려 7실점, 4경기 연속 실점에 패배를 거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아, 이게 커요. 김건웅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해서 친정팀과의 맞대결은 불발이 됐는데, 제주는 이 부분이 진짜 뼈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중원에 이제 핵심 자원으로 데려온 김건웅 선수가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김건웅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전북의 박진섭 선수와도 같은 선수라고 볼수 있는 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기용이 되지만 센터백도 볼수 있는 아주 수비 역할에 아주 최적화된 선수인데, 그 선수가 빠져버렸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제주가 아픈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주용과 안현범 선수, 이주용 선수는 이제 정우재 선수와 트레이드가 됐지만 최근 기세로 봤을 때는 이두 선수가 이제 한 스팟에서 맞붙는 거죠. 이제 이주용 선수는 왼쪽, 안현범 선수가 오른쪽에서 뛴다면, 이제 반대로 하면은 이제 그두 선수가 한 줄에서 만나는 부분인데, 두팀다 이제 친정팀이 이주용 선수는 전북, 안현범 선수를 제주하니까 친정팀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팀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적이 된 거거든요. 이제 과거의 추억은 있고 이제 팀의 승리를 위해서 한 터치라인에서 맞붙는데, 누가 더 뛰어난 기량을 보여줄지 저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승부예측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 저는 전북이 이길 것 같습니다. 전북이 경기 내용까지는 장담하지 못하는데, 스쿼드의 파워로 뭐한 골차 정도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제주가 어떻게 보면 전북과 중원 싸움에서 좀 어려운 부분, 물론 이 부분을 좀 전술로 극복을 할지 어떨지 몰라도, 전북이 뭐 무난하게 이기는 것보다는 이제 한 골차로 결과는 확실히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조칸 씨는요? 아, 조칸 씨 역시 전북 현대의 승리를 예상해 봤네요. 수원 FC전 대승 전후로 승이 없고, 아, 제주 말하는 거 있죠? 전북은 꾸준함을 보이며 4위에 안착한 모습. 전북의 승을 예상. 저도 전북 승 예상합니다. 중원 싸움서부터 결정되는지라. 맞습니다. 중원 싸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원 싸움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전북이 좀 우세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다 보니까 제주가 조금 힘을 쓰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경기는 전북 현대의 승리입니다. 파워 축구.